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오, 잔나비가 아침창 록을 부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잔나비 목소리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성덕 네. 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유, 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아니, 아직 안 불러주셔가지고. 옛날에 그때요. 네. 홍대에서 우리 만나서. 맞아요. 와, 그때 진짜. 네. 선배님 공연하실 때 또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유, 우리 그때 뭐 파티지 뭐 그냥. 네, 맞아요. 어, 네. 후배 가수들하고 같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네. 아, 이게 몇 년 만인가. 아침창에도 그 뒤로 나오고 나서도 네.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네. 아우, 근데 아, 섬탁 씨 진짜 뭐 비결 있으신가? 저요? 예. 네. 어떤 비결이요? 아니, 젊어지는 뭐 약수 드세요? 어? 아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노안이어가지고 그 노안이 쭉 가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그때는 실감을 못했죠. 어렸으니까. 오. 네, 뭐 늙으면 늙겠지 이랬는데 그래도 친구들보단 조금 덜 늙는 것 같은.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아니 근데 내 눈이 제 눈이 뭐 그,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꽤 오래됐으니까. 네. 그러면 좀 변했겠다 이랬는데 오, 와, 그게 아니네. 아니요. 어. 살도 많이 찌고 한 살도 10kg 정도 찌고. 아유, 아유. 살찐 10kg요? 네. 아유, 뻥도 잘 치신. 아, 정말요. 아까 어떤 누나 얘기 들었어요. 어, 누나. 누나요? 누나가 네. 365일 다이어트하는 누나인데 네. 아유, 닭가슴살 한 일주일 먹더니 정신이 나갔나 봐요. 왜요? 계속 들락거리더래요. 네. 거실에. 그러더니 결국 회 시켜 먹었잖아요. 야식으로. 그리고 그거 남은 회로 비빔밥 해 먹고. 아이고. 그 기분 너무 잘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서문탁 씨 무슨 다이어트 해봤어요? 저요? 여자... 있는 건 다 해봤죠. 황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어. 그 고기만 어. 먹는 거거든요. 고기만 뭐... 먹는 황제 다이어트. 네. 뭐 안 해본 자몽 해봤어요? 자몽? 자몽도 해봤죠. 해봤어요? 그거 해봤죠. 아주 옛날 건데 자몽은? 네. 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자몽을 해봤어요. 아, 네, 그 일본에서 막 그런 거 한참 유행이었어요. 자몽 다이어트가. 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같이 하고 유행 따라 다이어트를 좀 아니, 했었죠. 그러면 1년 사, 거기도 365일 다이어트 하는 분인데 네. 어, 그러면 그래요. 10kg는 어디서 주워 온 거예요? 코로나 때 10kg 코로나의 선물? 네.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어. 움직임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또 이제 활동도 많이 없었잖아요. 노래도 없지요. 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에. 그렇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에. 공연을 많이 안 하니까 술도 조금 자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확 10kg 찌더라고요. 어. 서름이 많으면 찐다던데. 아니 근심이 많으면 빠지고 아, 서름이면 서름은 먹으면 되니. 코로나 때 많이 서러우셨구나. 네, 서럽고 저는 근심 많아도 찌더라고요. 근심? 네. 근심은 해도 쪄요? 네. 세상에. 왜냐면 근심하면서 먹거든요. 아, 먹으니까. 아. 아유, 진짜. 근데 10kg 찌는 건 진짜 아니 명절만 지나도 2kg 찐다니까. 네, 10kg 찌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뭐 그건 뭐 금방인데. 네. 아, 빠지는 건데 빼기가 야, 너무 어렵습니다. 몇 년 잡아도 될까 말까죠. 그죠? 이건 뭐 악담이지만은 지금 못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니 계속. 그러면은 저기 아까는 그 남동생이 네. 그 뭐 이렇게 누나 좀 이렇게 좀 지켜주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옆에서는 아. 뭐 뭐라고 안 하세요. 그냥 왜 너 그렇게 다이어트 맨날 해야 돼? 이렇게 오히려 저를 부추기시더라고요. 어.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 아 그런데요 가수가 네. 너무 체중 빠지면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죠. 네. 네. 소리가 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했더니 네. 건강한 돼지가 되더라고요. 건강. 아니 그럼 목청이 굉장히 좋아지셨겠네. 아니, 운동은 계속 하는데 네. 노래를 계속 못해가지고. 요즘엔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네 이제 조금 바빠졌습니다. 이 뭐 여럿이 하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 10월 8일 9일 네네. 어 뭐 한 2주 남았네 3주 남네요. 네. 큰 공연이 있네. 콘서트 같은 거. 네 같이 하고. 어디서 하나? 애니 밴드 네. 슈퍼 콘서트? 고양시에서 하는 거. 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네. 하네. 운동장? 네. 아우 운동장 공연 좋지. 좋죠. 너무 좋죠. 아 공연 또 서문탁 씨는 좀 로컬이니까 어디까지나. 네. 야, 선배님도 얼마 전에 너무 멋있는 무대 하셨잖아요. 그 다른 방송에서. 아, 중앙공원에서요. 네, 네. 아유, 진짜로 뭐 요즘에 분노소비라고 그러잖아요. 분노. 어, 진짜로. 그동안 쌓였던 분노. 쌓였던 게. 폭발하는. 뭐 그냥 야외에서 하면요, 만 명, 만 오천 명 막 온대요. 와, 그러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오, 장관이에요. 저희들은 또 그런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네. 아, 고향도 이거 몇 터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이 오셨으면 네. 좋겠어요. 3350님 초등학생 때 3인곡 흥얼거리던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육아하면서 듣게 된 이번 신곡 Fly High라는 노래는 제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고 기분 전환하게 해주네요. 아이고, 와. 또?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거든요. Fly High가 이 신곡이에요? 네네. 아 그래요? 5966님 서문탁님 나오신 동안 아침창 별그램에서 보고 너무 기다렸어요. 대한민국 여성 락커의 자존심 국보 사슬도 두 손으로 끊어버리는 파워. 그거에 제가 서문택님께 입덕했잖아요.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제발 풀어달라. 아니 이게 뭐예요? 사슬을 끊어버렸더니 아니, 차력하세요 요새? 아니 제가 뭐, 정말 네. 저런 이미지가 이미지. 아 그런 이미지다. 저런 일은 없거든요. 사슬을 끊은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럼 뭐 사슬 물고 뭐 아... 입으로 차 끈다든지 차.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서문탁 씨. 비행기 끄는 거에 참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런 네. 일이 있어요? 여럿이서 비행기를 네. 끄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해본 적 있어요. 그거 무슨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도 사슬을 끄는 적은 없어요. 여러 명이면 뭐 비행기 끄는데 그러면 한 100명쯤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부를 네. 하고 끄는 거예요? 네. 어. 그 이제 끌면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날리는 거예요? 아니요 날리지는 못해요. 날리지는 못하고 날리지는 서 있는 비행기를 뭐 어떻게 서 있는 비행기를 서 있는 비행기를 네 저희가 이제 100명 정도가 다 같이 끄는 거죠. 근데 끌리더라고요. 그 끌었어요. 그 얼마나? 아니 뭐 몇 미터 안 갔죠. 몇 미터 여기서 요만큼 정도? 네, 네. 아 근데 그거 끌린다 비행기가? 네. 어머나.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끌리면 사람들이 신났겠네. 그렇죠. 야 이런 얘기를 할 줄이야. 아, 지금 점점 이런 이미지로 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사스 끊고 그쵸? 비행기 끌고 뭐. 아, 차는 뭐예요? 트럭 타고 다니세요? SUV 타는 거죠. 뽑아요 벌써. 그쵸. 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향이 약간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있어요? 근데 그 Fly High도 신곡이라고. 네네. 자 서문탁님 네. 한번 난리가 났네요. 5671님 오늘 서문탁 언니 나오신다길래 반가워서 문자를 보냅니다. 2009년 홍대 롤링홀에서 했던 콘서트 에너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미니홈피 사진첩에 언니 사진이 있어서 찾아봤네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 제일 에너제틱하고 멋있어요. 걸크러쉬란 바로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02702 서문탁님 너무 멋져요. 요즘 TV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언니분들 정말 멋지고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자매분들의 우애가 너무 언니요? 네네.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요. 이번에 SBS에서 Fantastic Family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DNA가 섞인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저희 언니가 같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많이들 봐주시고 네. 오, 자매분들의 우애가 너무 부럽네요 하신대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은 뭐 혼자 네. 찐 게 아니라 네. 언니도 10kg? 아니 언니도 10kg를 쪘었는데 언니는 빼가지고 왔어요. 언니가 스페인에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국을 왔거든요. 아 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네네네. 언니 따로 있어요? 네. 아 언니 언니는 자기만 빼갖고 와 비겁하게. 아이고. 근데 저랑 언니랑 항상 언니가 빠지면 제가 찌고 언니가 찌면 제가 빠지고 그래서 그래요? 네. 오. 너무 신기하게. 아. 자 그러면은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퀸에게? 네. 퀸? Dear Queen이라는 퀸? 곡인데요. Dear Queen? 네. 아니 왜 퀸에게 하필이면? 2년 그, 전에 예? 네, 밴드 퀸이 내한 공연을 했었어요. 아 밴드 퀸이요? 네. 전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하는 건지 알고. 아니요. 네, 그분까지는 못 뵀고요. 거의 그분까지 못 뵀고. 네, 네. 이건 밴드 퀸이에요. 밴드 퀸에게는. 네, 네. 제가 그 브라이언 메이님 기타리스트 예? 브라이언 메이님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오셨을 때 한국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만나 뵈러 가면서 아 한국에 로코 찾아보니까 딱 네. 서문탁 나오니까 초대. 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브라이언 메이 씨가. 네. 오.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가게는. 그렇죠. 저희 엄마 또래죠. 거의. 그런 예.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 뵀어요. 근데 이제 또 동방 예의지국에서 네. 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선물을 원앙? 막 할까? 원앙이요? 아니, 요새 인사동 가면 파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도 자게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런 한국적인 걸 선물해 드릴까? 막 그러다가 예. 자기의 네. 보석함 이런 거. 네, 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다가 아 이거보단 이제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그러니까 퀸의 음악을 저도 이제 듣고 자랐으니까 에. 그때 들었던 어떤 그 퀸의 음악에 대한 추억 그런 얘기를 편지처럼 쓰고 싶다. 근데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드리면 제일 좋아하지 않으실까 해서 이제 만든 노래고 이제 이걸 발매를 했었죠. 아 그런데 서문탁 씨가 부른 거예요? 퀸이 네네. 부른 게 아니고? 네네 제가 퀸에게 불러드린 거죠. 아 네. 그래서 퀸에게예요? 네. 아 브라이언 메이에게라고 하지. 어쨌든 간에. 네. 자 오늘 그럼 아침창에서 한번 또 들어보죠. 네. 디얼 퀸 네. 서문탁입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 서서 하실 거예요? 네네 서서 할게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막 네. 움직이는. 전혀 안 불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I was looking out the window sitting in the passenger seat reminiscing on preserved past asking questions that have no answer destiny.
walking in the street, not knowing where to go, looking for a meaning of life. My mind was pouring in pain. I've been successful, but with no.야, 프레드 머큐리가 기립박수 칠 것 같아요. 오, 퀸에게. 네. 정복이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눈에 하트가 뿅뿅입니다. 김하정님, 회사인데 일어나서 들을 뻔했어요. 너무 황홀합니다.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했더니 탁 언니의 라이브 때문이네요. 오, 진짜 멋집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선문탕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서문탁. 네. 어, 로코입니다. 아, 문탁 씨. 탁이 이름이에요. 서문이 성이고 탁이 이름입니다. 아, 서 씨의 문탁이 아니고 네네네. 서문이 성 성이고 네.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근데 아. 서문이라는 성이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서 씨고 아니 모르잖아요. 네, 문탁이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네. 사실은 서문 탁이거든요. 탁이에요? 네. 근데 탁 누나라고 그러는 분
보니까 네. 팬은 아시네 그걸.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근데 많이들 모르세요 잘. 아. 네. 그래서 이제 어. 벌써 제가 데뷔한 지 23년 차인데 네. 아직도 모르셔가지고 어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계속. 오늘 와서 아침 창에서까지. 네네. 어.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선무님. 네. 네. 소문 많이 내겠습니다. 아 탁 누나. 네네. 근데 탁 누나 소리를 들으면 뻥 뚫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탁 누나 소리를 들으면 탁 막히는 게 아니라 탁 막혔던 가슴이 탁 뻥 뚫린다. 네. 그런데 네. 탁 탁 누나는 이렇게 가슴이 탁 막힐 때 없어요?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니 그래서 10kg 찐 건 아는데 뭐 때문에 네. 막혀? 뭐 때문에? 막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긍정적인 편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또 일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언니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언니는요. 언니는 완전히 여자 여자한 스타일이에요.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네.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얌전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좀 와일드하고 막 왈가닥 이런 느낌이죠. 아니 느낌이 그렇지 느낌만 그렇지 속은 또 여리여리 아. 여성 여성일지도 모르지 그거는 그게 여자니까 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제 입으로 또 막 부끄럽게 아 저 여성스러워요 이렇게 하기가 그거는 좀 그렇죠 안 어울리고 그러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왈가닥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나 로커로 난 갈 거야 막 그때는 진짜 못 말리는 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어렸을 때 더 좀 차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말이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아유 오늘 탁 누나 온다고 이게 날짜도 바꾼 거잖아요 저희가 원래 맞아요 네 원래는 수요일 날은 어저께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고 네. 어저께 이제 짱구들 먼저 만나고 네. 오늘 이제 누님들 누님 나오신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갖고 그런데 신곡까지? 네, 신곡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아, 9월 6일 날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 네, Fly High. Fly High. 네. 이것도 뭐 아니 그때 뭐 코로나 하지만 지금 보면 그때들 뭐. 진짜 꼽을 쳐놓은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때 노래를 조금 이제 조금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래도. 네네네. 그 시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고. 그것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노래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네. 노래 듣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것도 사실 네. 모르고 그냥 그쵸. 맨날 그냥 끌려다니고 끌려오고 막 가서 예, 목이 쉬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 몇 년 동안에 공부 많이 했어요 네 뭐 무대도 더 소중하고 네네네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 첫 무대 딱 했는데 네.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관객들이 있는 게 또 너무 고맙고 네. 그 전에는 되게 모든 게 당연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네.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고맙죠. 네. 그 뭐, 네. 객석이 이렇게 빨간 불로 이렇게 네네. 환호 금지. 박수만 쳐주세요. 그거 있는 거 봤어요? 네, 봤죠. 옛날에. 네. 아이고 진짜.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싶어 하시는데 네. 박수만 이렇게 계속 치고 계시니까. 막 그 옆에서 기도 해주 마세요. 그죠. 네. 막 하고 아유. 참 그런 날이 올 줄을 몰랐죠. 그렇죠. 네. 아, 그럼 Fly High도 이제 그 시절에 만들어진 노래니까 네. 이게 언젠간 때가 온다. 맞아요. 조금만 네. 이런 조금만. 답답한 마음, 나의 이제 내가 날고 싶은 그 마음을 네. 가지고 이제 날아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뭐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로 네. 들어보시죠. 플라이 하이
아, 서문 탕님의 신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예슬님, 가사에 집중하며 잠시나마 새가 되어 비행하는 느낌으로 들었어요. 아, 시원하다. 조민주님, 탕누나 노래 듣고 있으면 프리덤이 느껴져요. 마음만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유현일님, 저는 기분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꼭 타기 언니 노래를 볼륨 최대로 하고 온 집 대청소를 하는데요. 그럼 속이 뻥 뚫린답니다. 아, 타기 언니, 타기 누나. 네. 이렇게 부르는 거라 그 탁 누나 이러는 것보다. 네, 네. 아, 그게 또 그게 부르기도 부르기도 좋고. 네. 타기 누나 탁. 아. 어떤 분들은 탁형이라고도 부르세요. 탁 형. 탁형. 형 같다고. 형. 아니 옛날에는 그 그 네. 이제 여자 후배지 여자 후배가 네. 그렇죠 선배님들한테 선배한테 형형 그래고 네. 그러니까 네. 탁형 오 탁형 오 탁형 탁형이 딱 붙는데 오늘 네. 아침 전선 탁형으로 네. 탁형 좋아요 저도 장유인님. 언니 우리 자주 좀 봐요. 노래방에서 겁 없이 언니 노래 부르다가 집 나간 목소리 돌아오는데 한장 걸렸습니다. 아, 그거 오리지널 키로 부르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도 스트레스 풀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오리지널로 부르시라고. 오리지널로. 네. 양정현님 동생이 서문탁님 노래로 노래 자랑 나간다고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진짜요? 사슬 부른다고 연습에 매진 중인데. 양애현 힘내라. 그리고 타기 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야, 화이팅 하세요. 강성아님 또. 저희 남편이 군 복무할 때 군대 위문 공연 오셨대요. 노래 너무 잘하셔서 소름이었다며 그때부터 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많이들 진짜 응원해 주시네요. 아침잠 오니까 그냥 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야 옛날 진짜 위문 공연 가면 야 진짜 거기 초병 거기 이제 부대 그 입구에 네. 들어가면은 벌써부터 그쵸. 난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군인들이다 보니까 탁형 오셨다고 막 야 그 함성 소리가 어떨까? 아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커요. 그 저는 위문 공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점점 나는 진짜 형이 된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탁형 탁형 이렇게 연호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점점 그런 어린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위문 공연을 가면 그 에너지를 제가 너무 많이 받고 오니까 너무 좋아하죠. 아 진짜 자 이 곡은 언제 건가 너무 많은 이거? 너무 많은은 2009년에 발표됐던 곡이에요. 이것도 꽤 됐네. 네네. 아. 네 이제 내 탁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신비로운 여자입니다. 노래 가겠습니다. 많은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목요일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오늘 서문탁 주인공이었습니다. 야 신곡도 좋고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2407님 아 탁형 우리 누나 했으면 좋겠다. 백서은님 탁형 덕분에 오늘 찐으로 위로받고 힐링했어요. 아침에 엄마랑 조금 다퉜었는데 엄마가 팬이시라서 문자로 탁형 나오신다고 빨리 들어라며 화해 요청을 했어요. 잘하셨네요. 진짜. 기분이 고마워요 언니. 오, 네. 아 엄마한테 보냈구나. 네. 빨리 들어요 하고. 오, 자 어쨌든. 네. 이제 뭐. 10월 8일 9일 이제 애니밴드 슈퍼 콘서트에 참여를 하는데 네. 이틀 다 나가요? 아니요. 저는 10월 8일에 8일. 출연합니다. 탁형 불러면 네. 8일 날. 네. 놀러 오세요. 예. 멋진 가을 밤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멋진 아침창을 가을 아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언니한테도 안부 전해 주시고. 네, 네. 아이고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3인고 전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